얼마 전 배우 이범수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이한 통역사 이윤진이 최근 자신의 SNS에서 첫째 딸 소울이와의 근황을 공개해 시선이 쏠리곤이다. 통역사 이윤진은 지난 2024년 5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 첫째 딸 소울이가 보낸 감동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속 소울이는 엄마 해피 마더스 데이, 키키 내가 학생이라 뭔가를 할 수는 없고 엄마는 나를 너무 뭐 많이 해주는데 나는 하는 게 없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말 잘 듣고 시키는 거는 잘할게. 내가 엄마 속을 썩였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엄마랑 스몰토크 하는 거 너무 재밌어. 우리 가족이 4명이 아니라 엄마가 내 걱정을 한다고 이모한테 들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나는 우리 길모어 걸스나 그런 영화에 나오는 가족 같아서 너무 웃기고 좋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울이는 저번처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오은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솔루션을 줘볼게 라며 그리고 요즘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기보다는 친구나 혼자 잘 보내는데 너무 집착이나 간섭 안 해줘서 고마워. 시간 많이 안 보내고 조금 반항해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잊지 마. 엄마 사랑해. 라며 뭉클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이윤진은 남편 이범수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는데 지난 2023년 12월 18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첫 번째 챕터가 끝이 났다. 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범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이어 이윤진은 개인 계정 스토리에 나는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라는 영어 문구 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윤진은 장문의 글을 통해 그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범수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금전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도 시댁 식구들의 모욕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딸 소울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금지를 당했다. 라며 아들과 헤어진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주를 끊고 집안 문을 굳건히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라며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 라고 썼습니다. 반면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폭로글에 대해 이윤진의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낸 대단한 묘안이다. 면서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고 당당히 밝히며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 는 글을 끝으로 이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오는 중입니다. 영어와 불어 마이너에 능통한 이윤진은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40세이며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활, 공예를 전공한 모친이 디자인하는 가죽 가방 브랜드 비엘타, VIELTA의 대표이사로 가족 사업을 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영어학과 영어학을 수료한 이윤진은 23세 당시 춘천 MBC의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앵커로 활동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비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3개월간 영어를 가르친 이윤진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과를 거쳐 OBS 경인TV 1기 공채 아나운서로 다시 입사했습니다. 퇴사 이후 프리랜서 번역가,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은 이윤지는 2010년 5월 22일 14살 연상의 배우 이범수와 결혼했습니다. 배우 이범수는 1969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청주시 성완동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38세였고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 늦둥이였습니다. 서울촌놈에 따르면 그는 캐리어 두 개와 트렁크 한 개를 들고 배우의 꿈을 위해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이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 공영진과 함께 1990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봐에서 조연으로 데뷔,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신장기업과 하면 돼에서 코믹한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구마록 등 다른 장르 영화에서도 신스틸러로 출연했습니다. 1999년 이정재, 정우성이 공동주연한 태양은 없다에서 두 주인공을 쫓는 단발머리 악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0년 MBC 스타 서바이벌 오디션 동고동락에 출연해 각종 유행어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 투표로 탈락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범수는 특유의 예능감으로 당대 인기 솔로 가수 유승준과 결승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2002년 영화 정글의 운명에서 장혁과 함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 이후 영화 오 형제에서는 조로증을 앓는 동생으로, 영화 짝패에서는 악역으로 연기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한 것. 본격 예능이 발굴한 배우 사례입니다. 연기도 뛰어나고 지금까지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영화 속 코믹한 캐릭터와 악역이었던 그는 2007년 드라마 외과의사 봉다리의 안중근 역으로 드라마에 데뷔, 첫 주연을 맡아 스크린에서 쌓아온 노련미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큰 인기를 얻으며 버럭범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온에어 장기준 역을 맡아 평균 시청률 20%를 기록했고 2010년 이강모 역을 맡은 드라마 거인은 최종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주연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BS 예능 슈퍼맨에 출연해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범죄도시 3 출연, 천만 영화에 첫 출연했습니다.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학부생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익명의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정체불명이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교수 이범수는 돈 많고 좋아하는 학생은 A반, 가난하고 싫어하는 학생은 B반, A반 학생 만주, 조연으로 졸업할 때까지 맡기고 B반 학생들은 연기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거나 심한 욕설로 수치심을 줘 1학년 절반 이상이 휴학과 퇴학하는 등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후 신한대학교 총학생회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학교와 이범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최종 모든 조사 결과 오히려 이범수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게시물 피해를 입었으며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사표를 낸 이유는 배우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과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범수, 이윤진 부부는 결혼식 이듬해인 2011년 3월 1일 딸 소월 양을, 2014년 2월 21일 아들 다을 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특히 이들 가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친근한 일상을 공개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윤진과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 발리로 이민을 갔는데 이윤진은 발리 짱구 지역의 유명 국제학교 교복을 갖춰 입은 소울, 다을 남매의 모습과 해당 학교의 할로윈 행사 영상을 공유해 또 다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소울, 다을 남매는 지난 2023년 10월 초 전학 수속을 받고 발리의 국제학교로 전학했으며 2세에서 1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 학교의 전교생은 약 360명으로 1년 학비만 2,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범수는 가족들과 함께 발리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스케줄을 소화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11월 16일 이윤지는 롱디
좋은 아빠 되기 쉽지 않지. 나는 글을 올려 기러기 아빠가 된 이범수가 가족을 보기 위해 발리를 찾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0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로 데뷔한 이범수는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개봉된 영화 범죄도시 4에 출연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에 캐스팅됐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